내가 원한 답이 아니다. 더 애를 울리면 쓰나? 무슨 일이냐? 대체 이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? 심부름을 하면 두 푼을 준다게 어머니가 알아놓 약값을 하려고 했는데. 아니, 나는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애를 상대로 다 큰 사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? 치부책을 찾은 공으로 전학계 하사품까지 받은 자라 꽤 괜찮은 사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군. 지금 내 안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? 그러네. 현감으로서 의뢰한 중차대한 일이 있어. 관아에 소속된 나졸들만 20명이 넘을 텐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굳이 내 안사람에게 일을 시킨 이유가 뭘까? 수작을 거는 거겠지. 수작? 저기 걔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. 아니요, 내가 찾아야지. 그 현감이 내 여인과 엮이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다. 이 일은 내게 맡기고 돌아가거라. 과연 집 근처에 있을까? 개가 달아난 지 한 시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. 개를 잡아주었으니 가지고 가 박영감의 개가 되면 되겠군. 보스 따윈 필요 없네. 고맙네, 박영감의 개가 되게 해줘서. 내가 분명 언지를 줄 때까지 오지 말라 했을 텐데.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유독 그윽하게 보시길래 저만 따라오란 뜻인 줄 알았는데요. 그윽하게 본 적 없다. 뭐 하십니까? 싸우지 않고. 야! 제가 추리한 답이 맞습니까? 모르겠다. 제가 알던 영특하신 저한 어디 가셨을까요? 지금은 영특하지 않다는 것이냐? 솔직히 영특하시진 않지 않습니까? 어떤 의도로 저에게 이 글자를 남기셨을까요? 글쎄. 안 되겠습니다. 숙객기는 포기하고 일단 저랑 자맹을 나가시지요. 자맹? 긴긴 독서 공방이 외롭지도 않으십니까? 외로우나 견딜만하다. 네가 날 내게도 있으니. 전 저와 곁에 계셔도 늘 외로운데요. 더욱더 많은 일을 맡겨주마. 사양하겠습니다.